이집트에서 아주 활약이 좋았죠. 좋았습니다. 결정적인 것도 많이 잡아줬고요. 네. 이승열. 자, 1번 수비가 뚫기라 좋습니다. 와, 뚫을 뚫었어. 이승열. 네. 이승열 왼발. 아, 무너지죠. 네,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이건 뭐 기습이죠, 정말. 가슴으로 한번 떨어뜨리고 여기서요. 네. 약간 발리성으로 때렸는데 제대로 발등에 얹혔네요. 골키퍼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네. 지금은. 네. 두 팀의 기둥인 선수들이 또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승열 네. 선수. 네고요. 이승열 선수가 안쪽으로 침투를 해들어가는 완벽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아, 지금 잡지 않고 바리 슈팅. 아. 머리 높이 프리킥이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찬스예요. 헤딩. 아, 슛! 네. 펼친. 아, 멋있는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이승열 올려주고 헤딩. 킹킹 볼. 자, 박주영이 머리로 한 방에 걸리고 마는 그런 장면이네요. 왼발 송곳 같은 슛. 네, 아주 좋은 슈팅에 그게 수문장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아주 잘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스 되죠. 쓰러지면서 골 막합니다. 야, 지금도 이승열 선수. 아, 젊은 올려줬는데 엄청 돌파 제대로 들어갑니다. 방수랑 박스 안쪽에서 방수랑 배수 배수 전성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자, 교체에서 들어간 방승환. 거기에 또 이승열 선수. 네. 네, 완벽한 호흡을 맞춰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네. 뚫릴 뻔했고. 자, 뚫렸죠. 네. 중요한 건 수비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네. 자, 뛰어들어가는 이선에 있는 선수들. 그런 움직임을 수비수들이 체크해줄 필요가 있는데. 네. 자, 지금도 놓치고 말았고요. 자, 방승환의 네. 크로스. 다음에 또 슈팅으로 잡게 아, 이승열. 네, 직접. 아! 이승열. 야, 이승열 선수가 봐도 이번에는 패스업. 네. 네, 이승열 선수. 네, 직접. 네. 외곽 슈팅을 노려봤는데요. 살피면서 왼발로 반대편에 아디가 있습니다. 공 잡고 땅볼 밀어주고 왼발 슛! 골키퍼 성유발 이승열의 슈팅 골키퍼 축구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히려 균예수 감독이 추구하려고 아, 정말 네, 골키퍼 정말 슛! 아, 이승열 이런 슈팅 괜찮을 자, 흔들 잡아놨습니다. 주머니 슈팅 기회. 이만요. 자, 밀어주고요. 살렸어요! 이게 벗어나는군요. 이승열. 멍군 했는데요. 자, 보실까요? 여기에서 저 정도의 패스 속도가 유지되지 않았으면 수원 수비에게 걸릴 수가 있었죠. 또 저런 장면을 만들기 어려웠고요. 예. 하지만 속도를 빠르게 보내줌으로써 일단 이승열 선수에게 슈팅까지 잡았는데 밀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서원전이 길게 밀어졌고. 공중볼은 부산이 상당히 경쟁력이 강해요. 네. 네. 매서운 맛이 있어요. 네. 네. 정말 강한 슈팅. 자, 여기에서. 그렇죠. 네. 아, 안 맞았군요. 이범영 골키퍼 손에 안 맞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반대편 포스트 보고. 네. 아, 정확하게 지금 디딤발과 임팩트 발의 간격이 정확하게 유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흐르는 볼을 저렇게 정지되었을 때 어깨 넓이만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오른쪽으로 침투. 자, 가운데로 높이 올라왔습니다. 헤딩! 이승열! 이승열의 헤딩 골키퍼에게 지금은 얌전하게 갔어. 합격입니다. 아, 왼쪽 반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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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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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으로 슈팅을 때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왼발 쪽에 슈팅을 가져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꺾어 들어가면서요. 그렇죠. 더 완벽하게 만들어냈는데 뒤로 흐른 볼 먼 거리 한번 접고 때리기 왼발 슛! 자, 이번에 하지만 분위기 잡아올 수 있는 좋은 슈팅. 네. 이승열 뭐 이승열 선수도 아주 웃고 있는데요. 네.
김한윤 반대편 정면 헤딩. 어, 좋아요. 자 지금 먼 거리였습니다만 상당히 휘는 각도가 좋았어요 이승열. 네. 상둥이 전체적으로 확실히 공간을 많이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뭐 이럴 때 지금 이승열 선수가 중앙 쪽으로 옮겨 들어가서 헤딩 슈트까지 연결했는데요. 지금도 들어갈 때 두 명의 중앙 수비수가 있지만은 완전히 놓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승열 선수가 잘 들어갔죠. 예. 넣는다면 후반전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FC 서울이거든요. 네, 이거 한 골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봐서 선두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밀어줍니다. 이성용 좋은 기회. 1대1 기회. 다시 한번 슛. 가 올라간 상태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일단 대한 선수 분명히 옵사이드 위치가 맞았고 대한 선수 뒤에서 돌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오심입니다. 네, 잘못 보세요. 봤죠. 네. 그러니까 대한 선수 분명히 옵사이드가 맞았고 네. 그 돌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옵사이드가 아니로 봤는데 일단 기지로 올라간 상태였고 헤딩 뒤쪽 한번 잡고 이승열 왼발 기회 왼발 슛 떴습니다. 네. 이승열 지금은 볼과 디딤발의 거리가 다소 멀었기 때문에 자 헤딩 뒤로 쳐 자 떨고 났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슛 아! 다시 한번 슛 이게 벗어났습니다. 와 땅을 칠 일입니다. 네 지금 이승열 선수가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 골키퍼를 통과했다 싶으면 이제 수비수들이 막아냅니다. 지금 보세요 올라오죠. 여기서 그 공중볼 다툼해줬기 때문에 뒤에서 기회가 생긴 거고요. 수비 잘 줬죠. 그리고 슈팅 이게 알레한드로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어요. 네. 김승용이 지금 지체하지 않고 잘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슈팅 템포가 빨랐어요. 네 이승열의 슈팅이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슈팅을 하는 장면인데 네. 두 개 다 다 수비수에게 맡기고 빠르게 공격 진영을 갖춘 서울. 우유한 방향 잘 바꿔줬습니다. 기성령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편 날카롭게 감아줬습니다. 기회가 좋습니다. 돌면서 슛! 네. 힘에 넣치는 그렇죠? 이승열. 이승열 선수 멋져. 네. 네 그렇죠. 기성령 선수 우측으로 잘 빠져줬었고요. 네. 이승열 선수 볼 잡자마자 돌아서면서 왼발 터닝 슈팅. 아무튼 동작은 좋았습니다만 정확도가 네. 떨어지면서 아쉬운 상황이 지나갔네요. 경기는 이제 당겨서 하는 거죠. 네. 자, 돌아서면서 밀어줍니다. 흔들리네요. 자, 다시 한번 치고 오른발 슛! 골키퍼에게도 안기고 맙니다. 계속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서울인데 너무 정직하게 가요. 자, 오른쪽 3초 내줍니다. 측면. 자, 돌아서면서 들어갑니다. 띄워주고 헤딩! 오른쪽! 빗나갑니다. 방향을 잘 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승열 선수의 타이밍도 워낙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죽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십시오. 주춤거리지 않고 아. 쭉 뛰어들어가는 그런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예. 지금 그거죠. 니어포스 쪽으로 끌어들어가면서 저 타이밍을 골 레트쯤을 가르기 위한 그 골문 앞에 접지를 그런 장면이 있었고 자, 들어갑니다. 이승열 수비가 열거져 있기 때문에 이승열 선수는 힘이 남아있거든요. 보십시오. 지금도 슈팅 장면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어깨를 흔들면서 상대편 수비수를 제치는 장면이 장면이 괜찮습니다. 수비를 좀 그 현혹시키는 모습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공지가 돌아서는데 슛! 네. 이승열의 왼발 슈팅인데 상당히 날카롭게 공격력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승열 선수요. 2008 K리그 신인상을 수상했었고 지난해 31경기에서 5골 그리고 올해 K리그에서 벌써 2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이승열 선수 머물러 있거든요. 네. 네. 자 열립니다. 오른발로 슛! 네. 왼쪽 빗나가는 이승열의 슈팅! 네. 자 지금 이승열 선수는 이 터치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너킥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느린 화면 보시면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자 글쎄요. 빼고 이승열 빠져, 이승열 빠져. 슛! 아 좋네요. 네. 아 눈에 띄는데요. 네. 예. 지난 2년 전 경기에서는 좀 없었는 네. 그런 이제 경기 흐름이었는데 오늘 전방에서 이승열 선수도 뭐 대한 선수와 함께 아주 좋네요. 아, 저 치고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네. 그리고 앞쪽에 한 선수 놓고 짧게 때리죠. 짧게 네. 때립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바로 각도를 지금 잡고 있었기 때문에.